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워보소 건강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콰이디얼 동사, 좀 빨리 뭐뭐하다 라는 패턴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동사 뒤에 이샤, 좀 뭐뭐해보다, 형용사 뒤에 이디얼, 약간 조금 뭐뭐하다 비교해봤었죠. 세 번째, 개의 사람 삼을,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 라는 수요동사 정리해봤고요. 네 번째, 우용 什么什么了, 더 이상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정리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전치사 리드의 기준점이 왔을 때 두 지점 사이의 거리 간격, 시간 간격을 정리해봤고요. 여섯 번째, 무엇의 형용사가 왔을 때 얼마나 뭐뭐합니까? 라는 의문 대명사로 쓰였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 징 동사이샤, 좀 뭐뭐해 주세요 라고 정리해봤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첫 친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존현문에 대해 배웠었죠. 중국어의 존현문이라면요, 문장 앞에 장소가 오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존현문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장소, 동사저, 불특정, 사람, 사물, 어느 장소에 무엇이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문장 앞에 쓰이는 장소 앞에 전치사 짜이나 총이 오지 못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쉽게 말해서 어디 어디에 뭐뭇이 뭐뭇해져 있다라는 동작의 상황을 존현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처치문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처치문이라면요, 동사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전치사 발을 써서 이끄는 문장을 말합니다. 아무 문장이나 다 처치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처치문, 즉 받자문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그 목적어는 구체적인 거나 특정한 사람, 사물이어야 합니다. 왜? 목적어 강조문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동사 뒤에는 반드시 잡단, 기타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결과부어 문장이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 옷을 깨끗이 빨았다. 무엇을? 그 옷을. 어떻게? 깨끗이 빨았다. 이러한 결합인데요. 읽어볼까요? 我把那件衣服洗干净了. 이러한 문장이 바로 받자문입니다. 이때 보통 결과부어 자리에는 장소를 이끄는 짜이가 와서 뭐뭇을 어디 어디에서 뭐뭇하다 라고 쓰일 거고요. 시간과 장소를 이끄는 따오가 왔을 때는요, 뭐뭇을 어디 어디까지 뭐뭇하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대상을 이끄는 게이가 왔을 때는요, 뭐뭇을 누구누구에게 뭐뭇하다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짐을 방까지 보내주세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무엇을? 내 짐을. 어떻게? 방까지 보내다. 이러한 결합이죠. 그래서 请把行李送到房间里. 이처럼 쉽게 말해서 뭐뭇을 어떻게 하다라는 동작의 상황을 처치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30강 짝수강 시간이라서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 중국어 위에 콕콕 살을 붙여 실무에서 꼭 써볼 수 있는 콕콕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먼저 좀 보고 좀 이따 주문하겠습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我先看看，等一会儿再点菜. 우리말 한자 먼저 선자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우선 먼저 뭐뭐하다는 패턴이었고요. 等一会儿再 동사라는 패턴은요, 좀 있다가, 기다렸다가 뭐뭐하다라는 동작 연결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때 짜이라는 뜻은요, 그리고 나서라는 동작 연결 부사로 쓰였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밥을 먼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先上米饭好吗? 아까 배웠었죠? 우리말 한자 먼저 선자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우선 먼저 뭐뭐하다라는 패턴이었고요. 동사 상 뒤에 음식이 오게 되면요. 음식을 내우다라는 동사였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 하오마라는 말은요. 뭐뭐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의향 전달이었겠지요.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 접시들 좀 바꿔주세요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这些碟子 환이시야. 접시의 종류에는요. 碟子 작은 접시를 의미하고요. 반즈 큰 접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뒤에 명사가 왔을 때 이 뭐라는 단수 표현이었고요. 저些 명사가 오게 되면요. 이 뭐뭐들이라는 복수로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 뒤에 이시야가 왔다. 좀 뭐뭐 해보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요금인가요?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好像算错了.这是什么钱? 이때 중요한 패턴은요. 好像 동사, 마치 뭐뭐인 것 같다 정리해 보시고요. 동사 뒤에 추어가 오게 되면요. 잘못 뭐뭐하다는 결과부로 쓰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 说错, 잘못 말하다, 听错, 잘못 듣다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패턴이었습니다. 자, 什么 뒤에 명사가 오게 되면 무슨 뭐, 어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조용한 자리로 주세요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请安排一个比较安静的座位. 자, 여기서 중요한 패턴은요. 请安排 장소, 어떠어떠한 장소를 안배해 주세요라는 패턴이었고요. 자리라는 단어는요. 座位, 한 개의 자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座位, 한 개의 조용한 자리란 말은요. 이거 안静的座位, 이러한 결합 과정을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음식에는 샹차이, 고수를 빼주세요 문장 읽어볼게요. 请不要放香菜. 이때 중요한 패턴은요. 请不要 동사, 뭐뭐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완곡한 금지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请不要哭, 울지 마세요. 请不要吃,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말 한자 놓을 방자는요, 放이라 읽어주면서 놓다 두다란 동사입니다. 이때 고수라는 야채는요, 향기 나는 채소라 그래서 샹차이, 이러한 결합이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건배하시고요. 저는 양껏 마실게요.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你们干,我随意. 건배하다란 말은요. 말리다, 잔을 이러한 결합으로 깐베이 정리해 본 적 있고요. 보통 잔이나 컵을 의미하는 베이를 많이 생각해서요. 회화에서는요. 깐깐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양껏 마시다란 말은요. 내 뜻에 따라서 알아서 마시겠다는 뜻의 결합으로 따르다 뜻의 이러한 결합이겠죠. 그래서 쇠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당에서 가장 잘하는 것을 주세요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请给我们这家最拿手菜吧. 이때 중요한 패턴은요. 请给我们 삼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라는 패턴이었고요. 가장 잘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가장 손에 잘 들고 있는 것, 가장 들다 손에 뭐, 이러한 결합이겠죠. 그래서 最拿手뭐. 근데 음식이니까 차이만 갖다 붙여서 멋진 표현을 만들고 있네요.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둘러보는 겁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我只是看一看. 이때 중요한 패턴은요. 只是주르륵. 단지 다만 뭐뭐할 뿐입니다 라는 패턴이었고요. 이름절 동사 중첩 형식은요. 칸칸 중첩되는 동사는 경성 처리되어진 특징이 있었고 칸이칸 중첩되는 동사 사이에 한일자가 들어갔었고요. 이 표현은 칸이샤 동사 뒤에 이샤가 온 표현과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보고 나서 필요하면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我先看看如果需要再找你. 우선 제가 좀 보고 나서란 문장은요. 我先看看 주르륵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만약 만일 뭐뭐 한다면 이라는 가정 접속사는요. 如果 주르륵 이렇게 활용합니다. 당신을 부르다란 말은요. 다시 당신을 찾다라 그래서 다시 찾다 당신을 이러한 결합 짜이 자오니 이렇게 만들었네요. 여러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보다 한 치수 큰 걸로 주세요. 문장 읽어볼게요. 给我比这个大以后的. 이때 给 사람 삼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패턴 정리해봤었죠. 이걸 응용해서 给我 주르륵 하게 되면요.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라는 유용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보다란 말은요. 무엇보다 이것이라는 결합으로 비쩌거, 비쩌거 이렇게 만들었고요. 형용사 뒤에 수량부어가 왔다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크다, 한치, 수라는 패턴으로 따이허 이러한 결합일 겁니다. 문장 맨 끝에 더가 왔다 뭐뭐한 것이라는 소유대명사 명사화시키고 있네요.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작은 사이즈 있나요?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有尺寸再小一点的吗? 이때 기본 패턴은요. 有什么什么吗? 뭐뭐시 있습니까? 라는 패턴에다가요. 짜이가 형용사 앞에 쓰였을 때 더 뭐뭐하다와 형용사 뒤에 이들이 왔다 약간 조금 뭐뭐하다 라는 이 두 개의 결합이 짜이 형용사 이들 좀 더 뭐뭐하다 이러한 패턴을 만들고 있네요. 문장 맨 끝에 더가 왔다 뭐뭐한 것이라는 소유대명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되겠죠? 같이 웃으면서 아하! 13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사면 좀 깎아줍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多买几个 可以便宜点吗? 이때 多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는요. 더 많이 뭐뭐하다는 뜻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多吃 더 많이 먹다 多说 더 많이 말하다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겠죠. 可以什么什么吗? 뭐뭐할 수 있습니까? 뭐뭐시 가능합니까? 라는 패턴에다가요. 便宜 싸다란 뜻도 있고요. 싸게 하다란 뜻도 있을 겁니다. 14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더 싼 것을 보여주세요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给我看看再便宜点的. 기본 패턴은요. 给我看看 주르륵 저에게 좀 무엇을 보여주세요라는 패턴에다가요. 再 형용사 点 좀 더 뭐뭐하다라는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장 맨 끝에 더가 왔다 뭐뭐한 것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어느덧 마지막 문장이 보입니다. 선물용으로 포장해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我需要礼品包装. 이때 중요한 동사가 보입니다. 需要는요. 필요하다는 동사로 쓰였을 때 한 글자 동사 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我需要 주르륵 이라는 문장은요. 저는 무엇이 필요합니다라는 대표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리핀이란 말은요. 리우라는 뜻으로 선물을 의미하고요. 싸다라는 빠와 담다라는 주앙이 만나서 어떻게 빠우주앙 이 뜻은 포장 또는 포장하다는 의미로 쓸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덩이홀 짜이 동사 좀 있다가 좀 기다렸다가 뭐뭐하다라는 동자 연결 관계를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하오샹 동사 마치 뭐뭐인 것 같다라는 패턴 배워봤었죠. 세 번째 동사 뒤에 추어가 왔다 잘못 뭐뭐하다는 결과 보였음도 정리했었고요. 네 번째 칭안바이 장소 어떠한 장소를 안배해 주세요는 유용한 패턴도 배워봤습니다. 다섯 번째 칭부야오 동사 뭐뭐하지 말아주세요는 완곡한 금지도 정리했었고요. 여섯 번째
칭게이워만 삼을 우리에게 머뭇을 주세요 정리했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선 제가 좀 보고 나서라는 문장은요 워싱캉칸주루룩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